가위바위보 같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8월 29일 민주당 대표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당 안팎의 여러 의견을 들으며 깊은 고뇌를 거듭했습니다. 저는 민주당과 저에게 주어진 대인남 극복의 역사적 책임을 이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결론이 이었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느냐는 본나르기 질문에 제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첩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의 확산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 이후 우리는 잘 대처해 왔습니다. 국민의 성숙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질병관리본부 등 의료진의 유능하고 헌신적인 대응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세계에서도 국내에서도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코로나 19에 따른 환경 침체와 인생의 고통입니다. 서민은 나날의 삶을 힘겨워하시고 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부산이나 휴폐업을 걱정하십니다. 정부는 대대적 지원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 위축과 국민 고통은 더 심해집니다. 그 바닥과 끝을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셋째는 기존의 난제들입니다. 격차의 확대, 청년층의 마찰, 저출생 고령화 같은 누적된 문제들이 코로나19 위기와 함께 악화되기를 보입니다. 정부는 다른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지만 이들 문제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더 정교하고 강력한 접근이 필요해졌습니다. 넷째는 평화의 불안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우리는 모처럼 평화정착과 화해협력의 가능성을 꿈꾸었습니다. 실제로 군사적 긴장은 상당한 정도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불안정해졌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반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런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를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는 공난 극복의 책임을 안고 출발했습니다. 국회가 시급히 할 일은 많습니다. 첫째, 경제를 회생시키고 코로나 시대의 신산업을 육성해 고용을 창출하며 청년층 등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경제 입법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양극화를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 입법이 절박합니다. 셋째, 정치 혁신과 권력기관 쇄신 등 지체된 개혁을 촉진할 개혁 입법을 더는 늦출 수 없습니다. 넷째, 한반도 평화 진전에 힘을 모으며 여러 방법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쟁을 멈추고 국민 통합을 솔선하며 일하는 국회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함께 야당의 협력을 얻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생과 평화를 위해 여야가 소통하며 지혜를 모으는 같이 민생연석회의와 평화연석회의를 구성해 가동할 것을 여야에 제안드립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연석회의가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첩된 위기 앞에 민주당이 거대 여당으로 서 있습니다. 국민은 압도적 다수석을 민주당에 주시면서 그만큼의 책임을 맡으셨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역량을 결집한 최선의 태세로 위기를 이겨내야 합니다. 저도 열외일 수 없습니다. 지난달까지 저는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으로서 위기대처의 책임을 분담해왔습니다. 4개월에 걸친 활동을 통해 저희 위원회는 반국한 유지를 보완했고 장단기 입법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는 문재인 정부 첫 총리로서 대통령님을 보필하며 국정의 많은 부분을 관리했습니다. 지진, 산불, 태풍에 안정적으로 대처했고 메르스, 조류 인플루엔자,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성공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와 전례없는 국난극복위원장의 경험을 살려 저는 당면한 위기의 극복에 최선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국난극복의 길에 때로는 가시밭길도 사갈길도 나올 것입니다. 저는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위기 앞에선 거대 여당 민주당은 새로운 각오와 태세가 필요합니다. 첫째, 어느 경우에도 거대 여당의 본분을 말하는 책임정당이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과제에 성과로 응답하는 유능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과 역사 앞에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정당이어야 합니다. 넷째, 내외 정세와 시구 환경, 인간 생활과 산업의 변화를 직시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공부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다섯째, 미래 세대에 희망을 드리고 신뢰를 받는 미래 정당이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그렇게 되도록 제가 당원 여러분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전례 없이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중첩된 위기는 당정 협력의 새로운 강화를 요구합니다. 국난 극복이야말로 당정의 시대적 책임이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입니다. 국난 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길을 열고 걷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민주당의 역량을 키우고 역할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의 민주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를 배출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하고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며 민주당을 혁신해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역대 대표를 거쳐 이해찬 대표의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혁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400만 당원, 100만 권리당원과 함께 민주당의 쇄신을 더 촉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의 선칭은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당원으로 청년 시절부터 노년기까지 활동하셨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저는 20년 넘게 크나큰 혜택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선친이 평생 사랑하신 민주당, 저를 성장시켜준 민주당의 헌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옆에 가서 여러분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